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 첫 폭로 회견. 이틀 뒤 제보가 사실이라 주장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제보를 실무자에게 넘긴 뒤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로 내려가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발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성호 수석부단장은 보고 과정에 대해 모호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고를 하실 텐데 그건 어디다 보고가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제가 단장이신데요. 특히 검찰은 첫 폭로 회견 당일 공명선거 추진당 관계자가 제보자와 문준용 씨의 재학 기간이 다르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 회견 전에는 제보 조작 가능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용주 의원이 권양숙 여사의 친척도 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7월 말까지 수사를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